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 개조를 해볼 기기는 플레이스테이션 2가 되겠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2 본체를 개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메모리 카드를 개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슬림형에서 내부의 ID 커넥터 부분을 개조를 해서 SD 카드로 해서 이제 게임을 구동을 시키는 그런 이제 개조를 한번 해봤는데요. 레트로 게임 커뮤니티 쪽에서 한 유저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메모리 카드를 개조를 해서 SD 카드를 통한 이제 게임을 구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개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에 사용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1용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내부에 사용되는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커넥터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개조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1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 젠더가 있죠? 젠더를 활용을 해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카드를 분해를 해보죠. 이제 분해가 된 메모리 카드가 되겠고요. 이 커넥터 부분의 인 부분과 그리고 SD 카드 젠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개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개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커넥터 부분과 이 케이블만 몇개 연결해 준 개조는 끝이 나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SD 카드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신 펌웨어에 이제 오픈 로더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칩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 부분도 제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조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되겠고요. 이제 연결된 와이어와 그리고 47옴짜리 저항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배선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SD 카드 쪽부터 배선하겠고요. 양 끝에 하나씩 이렇게 제외를 하고 배선하면 되겠습니다. 납땜은 완료가 되었고, SD카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조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이런 식으로 SD카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꺼내기 쉽게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개조가 되었고요. 특별히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카드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사용을 하실 때에는 1번 쪽에는 이제 프리부트를 삽입해 주시고 2번 쪽에는 이번에 개조를 하게 된 PS2 MIO를 이제 삽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픈로더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1.1이 올라가 있고 베타 테스트로 1.2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데 1.1 이상에서부터 이제 BDM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 메모리에서 로딩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게 설정이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게임이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팅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USB 디바이스라고 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한데 혹시 여기서 블럭이라든지 설정이 없는 부분에서는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폴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USB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버전도 보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서 세팅에 들어가서 메뉴가 조금 살짝 다르죠. 처음이랑 하단에 이제 BDM 스타트 모드라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오토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블럭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블럭 디바이스에서 제일 하단 쪽에 MX4의 SIO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ON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SD카드에 들어가 있던 게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게임도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딩이 완료가 되었고 플레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영상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USB를 사용을 해서 게임을 읽을 경우에 동영상이 특히나 끊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개조를 통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짧은 동영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쿠라 대전 같이 좀 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역시나 동영상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DVD롬이라든지 아니면 ID 하드보다는 좀 느린 경향이 있어서 이제 동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동영상이 끊게 되는데요. 다른 게임들도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동영상이 좀 긴 경우에는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오픈로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VMC라고 이제 가상 이제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가진 SD카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느리게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작성된 VMC에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이제 프리메모 부트가 들어간 메모리, 실제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해서 플레이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SD 카드가 없기 때문에 몇 개, 한 3개 정도의 메모리 카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부 다 이제 느리게 작성이 되는 건 확인을 하였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시적으로서 이제 내장된 하드디스크 ID 개조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SD 카드 로드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느리게 작성이 되어서 아무래도 읽기 속도에는 문제는 없지만 쓰기 속도에서 매우 느리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슬림 플스2 내장 ID 개조를 했던 이제 플스2가 되겠고요. 여기서 메모리 카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작성이 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게임 구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SD카드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ID 개조를 한 부분과는 느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속도를 비교를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S2 메모리 카드를 활용한 MX2 SIO 개조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개조를 했던 내장형 ID 개조보다는 물론 속도가 느린 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간단하게 이제 메모리 카드를 단순하게 개조하는 것으로 약 30분 정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개조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ID 개조를 하는 경우에 상당히 내부의 납땜도 많아지고 확인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지만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개조를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제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버추얼 맵 이제 VMC 같은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개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